우선 게임 대충 설명을 하자면 SLG 게임인데 전통 SLG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게임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형태는 요새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영웅들을 이렇게 올려서 부대들을 지정해주고 선봉에다가 넣으래. 1레벨 야만전사 부대. 아, 적이구나. 방금 전에 한 게 이제 우리 편이 부대를 형성해서 나가는 거구만. 아, 이렇게 해서 바깥쪽에 있는 야만인들을 잡고 다시 돌아오고. 잠깐만, 이렇게 돌아오는 거면은 내가 나중에 세계를 점령할 건데 저기 끝에 있는 거 가면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는 거야? 이름을 지어주세요. 자, 이게 또 인기의 또 척도가 되거든요.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요런 게임 할 때 게임 시작하자마자 닉네임 없어져 버리는데, 자, 있을까 없을까. 자, 이게 밑에 보이는 칸이 땅인가봐. 왼쪽에 보면은 들어가는 거 목재, 석재, 철광, 건설, 빈 땅을 클릭을 하고 출정. 아, 아까 전에 부대를 보내서 야만인을 잡았던 것처럼 땅으로 내 부대를 보내고 그 부대를 먹어야 땅을 가질 수가 있군요. 아, 임무를 수행하세요. 이런 임무를 통해서 레벨업을 하고 또 자원을 얻고 그럴 수가 있죠. 부대의 영웅을 2회 징병해라. 여기 부대를 눌러서 징병. 바로 다 논산은. 다음은 주성의 레벨업 할 차례입니다. 거 봐봐! 내가 아까 말했지! 저를 이렇게 뭐 구석기 시대처럼만 살 리 없다니까? 야, 그림이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거겠지? 주성2라고 돼 있는 게 저게? 제발. 자, 소환. 고대 영웅들이 어떤 영웅들이 있나 좀 먼저 봅시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나 아니면은 전설이나 그런데 나오는 영웅들을 많이 넣어놨네요. 랜슬롯, 바바리안. 오케이. 하나 뽑아보죠. 공짜로 준다니까. 아, 전투 유니콘. 아, 오케이. 12시간 뒤에 한 번 더 뽑을 수 있네요. 자, 요새 레벨업 들어갑니다. 요새 레벨 업. 어! 이거 봐! 요새 바뀌잖아! 요새 바뀐다는 거, 이거 주성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제가 아무래도 종족을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원시시대 같죠? 두 번째 팀을 만들자. 두 번째 팀을. 아니야, 두 번째 팀 대신 강한 영웅을 뽑자. 충전 좀 하고. 좋아요. 오! 아, 첫 충전하면은 이 친구를 주는구나. 이거 확대는 못하. 내 밑에서 전투 장군으로 쓸 영웅들 내가 다 소환한다. 아. 아, 나 보라색 나올 때까지만 한 번만 돌리고 싶어. 없어요. 한번 보자.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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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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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데우스! 우선은 이 친구들이 좀 레벨이 낮은 친구들이니까 영웅들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 한번 봅시다. 아까 전에 좀 여러 개 나온. 잠깐만. 점수 분배 뭐야? 레벨업도 시킬 수 있구나. 우선은 1번 부대를 다른 애들로 바꿀게요. 지휘관을 얘를 넣고. 얘 레벨 5야 싸갈 미인. 얘 레벨 5야 지금 미쳤어. 점수 12점 올릴 수 있어. 지력이, 잠깐만, 얘 지력이면은 얘를 저걸로 쓰는 게 낫나? 지휘관으로 쓰는 게 낫나? 제어자 높은 속도를 보유하고 있고 제어 마법을 사용해서 적의 영웅을 제어한다.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 레벨이 높으니까 갑시다. 아까 보니까 계속 걸어다니는 거 보니까 속도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속도 몰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전에 선봉으로 섰던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이렇게 둘이 넣고, 그리고 동시징병으로 해서 최대로 징병 넣어놓고 이 친구들도 병사를 최대 병력으로 해서 데스. 자, 스킬 특정 영웅들을 소모해서 신규 스킬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킬을 할 때마다 필요한 영웅이 다 다릅니다. 영웅을 갈아 넣어서, 마치 우리네 사회랑 똑같네요. 사람을 갈아 넣어서 기술을 얻듯이. 연구원으로 이 친구들을 집어넣어야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제가 카드를 좀 까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스킬을 얻네요. 자, 왕국명 개보거. 같은 왕국에 속한 문명끼리 서로 지원을 하면서 시야를 공유하고 서로 영토를 통행할 수 있으며 왕국의 힘을 합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거나 그 주위에 있는 땅들을 동맹 개념인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님들 지금 자라난 빠루님이 공원 16으로 1등이십니다 다들 제깍제깍 공원 좀 하시고 축제입니다. 벌목장을 만들 거냐 채석장을 만들 거냐 제철소를 만들 거냐. 오, 아, 이런 식으로 맵에다
갖다가 이렇게 땅만 먹으면서 그냥 땅만 키우는 게 아니라 보통 이런 게임 하면은 요 가운데에 있는 이런 주성만 점점 이렇게 커지고 그러는데 커지고 막 더 화려해지거나 아니면은 멀리서 보고 있어서 그냥 거기다가 뭐 물건 만들었습니다 막 그러고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막 농장 막 200개 300개씩 막 짓고 막 이러는데 이거는 그냥 오픈돼 있는 이 맵 자체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그냥 건물을 만드네요. 이런 걸 만들어서 자원을 빤다. 전쟁하려면 밥이 있어야 돼. 전 밥집 건설할게. 자 그리고 여기는 벌목장 그리고 여기는 채광장 만들자. 이런 건물들 바로 오픈월드에다가 짓는 거 참 잘했다. 다른 데서는 보지 못한 건데 이건? 어 잠깐만 이거 이어서 이 도스 이 친구가 만든 땅 여기 있는 거 이거 먹으면은 내 거 되는 거 아니야? 어, 여기까지 이으면 되겠네. 어,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았을까? 어, 지금 갈게. 남의 땅 뺏으면 되는 거지. 너무 착하게만 살았어. 초보 버프 있어서 못 뺏는다고? 주성이 적에게 공격받아도 함락되지 않음. 주성이 공격당해서 함락당하지 않는 거지. 요새 뺏어버리면은 적 장군 대 부대도 못 나오는 거 아니야? 바로 공격한다. 추정. 아! 아이씨. 여기 지금 보시면 장군님하고 지금 거상 프랑켄하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 스킬하고 이런 거 세팅에 따라서 데미지나 이런 것들을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 능력치 올리고 낮추고 이런 걸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 조합이라고 있어요. 오른쪽에 저 조합을 눌러서 카산드라랑 이크티니케랑 바바리안이랑 합치면 전체 지력이 8 증가하고 그러니까 영웅들끼리 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게임이 좀 더 수월해지거나 더 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와 얘 프랑켄하고 메마른 트루라고 야수조련사하고 이렇게 셋 놓으면은 부대 공성 30 증가하네. 개좋네. 이런 식으로 이 친구는 누구랑 공략 조합이 될까 보면은 조합이 없잖아. 이 친구는 누가 조합이 될까? 조합이 안 돼. 너는 누구랑 조합되니? 눌러보면은 미크테카랑 암흑의 남작이랑 하면 부대 전체 공격력이 7% 증가 막 이런 거지. 이런 식으로 스킬도 세팅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장군들끼리도 조합을 해야지 능력치가 상승된다는 거. 그리고 게임은 시즌제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영웅이나 중요하게 뭐 현질했던 그런 것들 대부분 제외하고 시즌제로 한 번씩 이렇게 셋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한 왕국이 무조건 땅을 먹고서 서버 종료할 때까지 막 힘을 과시하고 그러는 게 불가능하다. 건축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빈 곳에다가 짓는 게 좋아요. 보면은 목재 플러스 30, 석재 플러스 30, 철광 플러스 30이라고 시간당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런 공방이라든지 농지라든지 벌목장 지어주는 게 훨씬 이득이고 여기 지금 보면 땅에 원래 박혀있는 돌멩이나 아니면 나무나 철광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자기가 땅을 먹은 것만으로도 시간당 350씩 이런 식으로 레벨과 크기에 따라서 맨 땅을 먹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데 문제는 이런 데를 먹을 때 보면 여기에 수비군들이 들어있어요. 영웅 레벨이 15짜리인데 15짜리가 3000명 있다는 거야. 하여튼 그렇게 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리고 튜토리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리고 임무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아주 잘 돼 있어서 플레이할 때 막힘없이 그냥 임무나 튜토리얼만 따라가면은 게임을 쉽게 금방 배울 수 있는 이렇게 오픈월드에서 내가 건물들을 밖에다가 지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적들이 들어와서 이 건물들을 공격을 했을 때 내가 만들어 놓은 이런 건물들을 공격을 했을 때 자원을 약탈해 갈 수 있다는 거. 자 오늘은 신이 되어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나의 왕국들과 함께 땅을 부셔버려 우리의 디비니티 4가 새로운 SLG 장르의 게임 디비니티 4가 재밌게 플레이해보았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비니티 4가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려요.